또 770kg까지 그리고 백두급은 자, 최식 회장님 본부수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박가서를 사라지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한참! 한참 들으셔라, 강철! 자, 이 봄에는 태봉이 22분대, 강철이 5분대를 싸워왔고, 강철과 태봉의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죠. 즉 태봉은 22분대 강철이 5분대를 지금 싸우고 있고, 자 22분대를 시한 소가 대가리가 아픈가요? 5분대를 싼 소가 대가리가 아픈가요?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분명히 대가리가 아픕니다. 한철이 가자! 조금 전에 객사한테 유모차 공부하더니 본사 그랬다 객사한테 아 그랬다 Thank you.
오늘 지금 소백두 깡칠과 태봉 경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사실 경기 5 경기가 대백두까지 가고 나면 정말 경기 12경기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이문진에서 결정은 대백두를 마감하고 점검 시간을 조금 길게 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 행사를 진행할 때는요, 우진님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좀 체크를 너무 하지 마시고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정읍시의 이 소산 발전을 위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 울장에 사진 찍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불을 켜고 찍는 건데요. 이 소한테는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일이 되면 정읍시가 얼마 안 있어서 정읍 집 가실 때 확률이 없잖아 있어요. 해봅시다. 171kg부터 850kg의 몸무게 소들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죠. 우리 어릉에서 오신 손님들은 무슨 식당으로 오시랍니다. 예. 무슨 식당 이름이 없다 이거 싶어. 아, 어릉에서 오신 손님들은 점심 시간에 무슨 식당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진주대 사랑에 들었던 소고 지그럽과 매집이 상당히 좋고요.
자, 가랑제 최근에 실력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빈자리 호꿀가게 불거리 기술을 줄턴기로 야 강한 힘을 받아나죠. 자, 태봉의 버티기냐 강철이의 불거리 자 불장놀이냐 아 완벽한 불거리 들어갔어요. 자, 제 기술이 불거리라는 기술이다. 불을 걸어서 상대방의 목을 비트는 기술. 자, 저기에서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면 저 비틀어서 상대방을 울짱 쪽으로 밀어붙이는 자, 울짱몰이 기술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싸움의 기술은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는데요. 불로 상대방의 이마를 가격하는 이 불치기라는 기술이 있고, 자, 지금 이 기술처럼 목을 꺾는 불거리 기술, 그리고 옆쪽으로 돌아가면서 상대방을 떠내는 기술인 이제 목 감기라는 그런 기술로서 이 크게 세 가지로 기술을 규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파생된 기술이 한 20여 가지 있죠. 다시 불거리 들어가고 있는 강철. 자, 김해협회 회원님들께서도 자, 식당으로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동협회 회원님들, 김해협회 회원님들, 자, 식당으로 가세요. 박카스예요. 헤비급입니다. 이소도는 헤비급, 네, 백두급, 자 850kg 이하고, 자 여기서 이제 한 체급 돌리면 이제 슈퍼 헤비급이죠. 무제한급 선수들이 이제 이 1체급 뒤에 나오게 되는데, 야 역시 이 백두급답게 힘을 바탕으로 왔어. 아 호흡이 많이 오고 있고요. 자 주도권은 일단 강철이 쥐고 있지만은 이 태범이는 이 지구력과 근성이 아주 뛰어나다. 경기 후반부에 승부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지구력을 가면 당연히 태봉이고, 초반 공격력에다가, 자, 압박은 당연히, 예, 강철이가 뛰어납니다. 자, 생각보다 호흡이 빨리 왔네요. 백두권 싸우서들이 어째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호흡이 조금 빨리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정적으로, 응대기 돌린 다음에, 자, 뭐라고, 의자! 자, 여기서 마무리 지을까요? 자, 하나, 둘, 셋, 의자! 아, 안 되네, 안 돼, 아. 자, 일단은, 저기서 이제 안정감 있게 서두르진 않네요, 강철이가. 자, 목을 안고, 한 번만 해도, 아이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이고, 태봉이 안 되겠다. 태봉이 스스로, 예, 포기를 해버리는 태봉. 강철이가요, 조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여러분들 박수 너무 안 쳐준단다. 박수 한 번씩. 강철이의 승! 시간. 자, 13분 30초. 자, 최강과 제법 출전. 3.